내 집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 장치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집안에 전기로 쓰기도 하고 일부는 팔기도 하는 요즘 세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정부 정책에 따라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은 후발주자에 속합니다. 영국은 2013년부터 석탄 발전소 17기로 23기가와트였던 석탄 발전량을 2016년 8기로 14기가와트로 석탄 사용량을 감축했고, 독일은 더 적극적으로 2038년까지 탈석탄을 통해 석탄 사용 중지를 목표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설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덴마크의 국영 에너지 기업은 2006년부터 석탄 소비량을 620만 톤에서 170만 톤으로 감축하였고 2023년까지 완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의 각국들은 탈석탄, 탈석유 등을 외치고 또 값싼 원자력을 통한 전력 확보를 마다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것일까요? 익히 알고 있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너지 사용은 인류가 80만 년 전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꾸준히 에너지원을 바꿔왔습니다. 나무나 숲을 등을 오랫동안 쏘다가 석탄을 발견해서 쓰고, 또 석유가 발견되면서 쓰고, 가스가 발견되어 쓰는 등 지하자원에 의존해 온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기술에 의해서 원자력이라는 에너지원을 쓰게 된 것이고, 각광받는 재생에너지도 기술에 기반을 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움직임은 환경 문제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성 때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원자력이 가장 싸고 좋았으나 재생에너지가 단가가 훨씬 저렴해졌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 태양광의 경우 3년에 절반씩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에너지 저장수단인 배터리도 3년에 절반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도 10년에 절반씩 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원자력 발전도 매우 저렴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1기가와트 기준으로 원자력은 약 1조 원 정도로 쌌지만 지금은 6조 원 정도이고, 다른 나라들은 10조 원 이상으로 매우 비싸졌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비싸진 이유는 체르노빌 사건에 이어서 일본 후쿠시마현 원전 사고로 안전이 강조되면서 원전의 발전 단가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이미 있는 원전은 최대한 안전하게 오래 쓰는 것이지만,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경제성도 철저하게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는 최근 3조 3천억 원이나 투자해서 짓고도 중단하고 대신에 풍력 발전을 하게 된 것이나, 독일과 대만은 탈원전을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환경 문제와 더불어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원전이 나빠진 결과입니다. 친환경적이고 또 주민이 반대하는 사회적 수용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자본의 흐름은 미래 에너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현재 자본들은 석탄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우려가 높은 사업에 금융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월 16일 CNBC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향후 10년간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7,500억 달러, 860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화학연료 회사는 보다 엄격한 대출 정책을 구현하며 발전용 석탄 채광과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금융 제공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시티그룹은 이미 2015년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1,000억 달러를 녹색 이니셔티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포럼 관계자는 금융자본이 석탄을 버리고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이유는 거기에 미래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석탄이나 석유는 미래의 좌초자산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좌초자산이란 시장 환경의 변화로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부채화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지난 3월 영국 금융 싱크탱크 카본 크래커 이니셔티브는 현재 한국도 전체 발전량의 43%를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세와 환경 규제로 큰 손해라며, 한국의 좌초자산 손실액은 1,060억 달러, 120조 원이라고 예측했는데, 이것은 인도 760억 달러, 남아공 510억 달러, 인도네시아 350억 달러 등보다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 전체 발전 중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26%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많이 평가하더라도 7%, 순수하게는 5% 정도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가까운 중국의 경우는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으로 전체 발전의 4분의 1을 재생에너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2050년까지 중국은 79%를 재생에너지로 바꾼다고 하니 우리나라로서는 미세먼지 문제로 보았을 때 참 다양한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20%를 목표한다고 해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뒤처지는 수준이고 속도로 봐서도 독일과 덴마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률은 6%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94%를 해외에서 도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에너지 도입 비용이 유류 가격 변동을 감안하더라도 평균 약 180조 원입니다. 엄청난 비용입니다.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수입을 하면서도 한국이 지금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그곳 장관들의 말을 인용하자면 독립을 했다고 하나 구소련이 되고 러시아로 바뀌었지만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말을 꼼짝없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독립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한 나라가 자주 독립 국가가 되려면 군사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지만 에너지로부터 반드시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에너지 독립이라는 이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에너지 평등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현재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단지를 운영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에너지이고 우리나라 전 국토 중 16%인 가용부지에서 4% 정도만 활용을 해서 곳곳에 새만금 같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한다면 충분히 재생에너지만으로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도 20년, 30년 사이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해 간다면 연간 180조 원의 해외 에너지 도입도 절감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지역들은 40조 원 이상 매년 지방 재정도 스스로 확충하게 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도 에너지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2천조 원 이상 에너지 분야 투자도 유치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므로 향후 20년 후에는 연간 400조 원 규모의 수출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반도체와 가전,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 등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에너지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겠고 현재 한국은 배터리 개발과 에너지 저장, 개발 기술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에너지 독립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스터 돌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